지금까지 지내온 것. 자, 이것부터는 새로운 코드가 이제 거의 막판에 이제 이르렀어요. 지금까지 많은 코드를 배우셨는데요. B 코드라는 건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B 코드. B 메이저예요. 자, 메이저는 C 메이저, 뭐 F 메이저, 그리고 또는 D 메이저, E 메이저. 이렇게 샵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 B는요, 물론 B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D 샵, 그 다음에 F 샵. 샵이 두개 붙어 있는 코드예요. 네, 그래서 B.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자리예요. B, D 샵, F 샵. 근데 우리가 요거를 자리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이 B를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B를 위에다 올려서 D 샵, F 샵, B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B7이 나오는데, 예, 거기 B7 치기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B는 이렇게 외우세요. 어떻게 5번이 이렇게 검은 것만을 누르게 돼서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손가락을 새끼손가락 이렇게 둥글게 해서 이렇게 피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해서 소리를 잘 들으시면서 이쁜 소리를 낼수 있도록 손 모양을 잘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 곡은 한번 우리가 왼손만 해볼 거예요. 자, 4분의 3. 하나, 둘, 지금까지 두 박자 하고, D7 한 박자만 하고, 바로 G로 가야 되겠죠. 4분의 3이니까. 그 다음에 E마이너, EGB. 크신 은혜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E마이너에서, 자, EGB에서, 이 엄지는 이미 B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3번과 5번을 반음을 내리셔서 D 샵, F 샵, B. 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 A 마이너. 뭐로 갈까요? 가까운 데로 가죠? EAC. 네. 그 다음에 C. 내려가도 되지만 C? 이렇게만 바꿔줘. C 코드잖아요. 그죠? EGC.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D7 한 박자죠? 네, 이렇게 다 여기서 놀아요, 가운데서. 그 다음에 자나깨나 주의 손이 이마이너 디라리라라라 디 디라라라 C 이마이너에서 C로 가려면 엄지만 올리면 돼요. 따라리라리라 따라리라 진짜 여기서 다 노네요. 그죠? 네.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어요. B도 여기서 다 있고, E 마이너, A 마이너, G, C도 CEG까지 가실 필요 없이 EGC로. 그렇게 가셔서 연주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반드시 왼손 따로 하셔야 되겠네요. 오른손도 세리따는 표가 있습니다. 그 리듬 잘 살려주셔야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처음부터 리듬이 빰빰빰 되지요. 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가시기 쉽죠? 지금까지 손가락 번호 바꿔주셔야 돼요. 4번으로 치고 3번으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는 벌려야 돼요. 3번을. 네, 오른손 어렵네요.
뒤집어. 뒤집어서 그 다음에 오버. 아, 오른손도 번호가 쉽지가 않아요. 네, 리듬도 마찬가지지만 손가락 번호가 많이 바뀌니까 오른손 따로 꼭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리듬 범바방 점 8분음표와 16분음표 그 다음에 세디따는표 따따따따라. 네, 그렇게 제가 조금 빨리 해볼게요. 변화를 줄 틈도 없이 네, 바쁘게 움직여서 요대로만 치셔도 너무 좋은 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 아랫단에 보면은 모든 일을 주 안에 그죠? 빰빠바 네, 빰빠바 요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리라 얘도 세리 따름표도 중요하지만 세 개의 노트를 치고 그 다음으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 세 개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그 다음 노트로 가셔야 돼요. 빨리. 어떤 분은 이것만 빨리 치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 가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따따따따 그 다음에도 따따따따 네, 그렇게 리듬을 정확하게 연습을 해보세요.